홍샘 스튜디오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100명 목표로 달려가는 유튜버에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좋았을 멘토가 알려주는 꿀팁 @createdbyhongsamworld 제작에 필요한 폰트, 채널 아트, 썸네일 파일 등은 댓글 또는 이메일 kchong0474@naver.com으로 문의 시 공유합니다. 긴급히 유튜브를 진행해야 하거나 유튜브 수렁에 빠져 도움이 필요한 분은 메일로 문의하시면 5분 선정 자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크리에이터를 시작하면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하나 깨치고 나왔는지에 관한 얘기를 하면 이 길을 새로 밟아올 뉴 크리에이터에게는 도움이 될 듯 싶어 지나온 스토리를 공유해 봅니다. 2018년 말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영웅호흡을 세계의 유튜브가 새로운 프레임 강좌로 떠오르면서 희망의 불씨를 본 77억 명 중 한 명인 나도 누군가에게 나의 경험 및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어주면 좋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1단계 희망에 부풀어 오른 봄날 아지랑이 싱구른 시기 구글 계정 만들기 채널 개설 유튜브 채널 만들기 구글 계정 채널 브랜드 채널 채널명, 채널아트, 재생목록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업로드하게 되는데 업로드 시에는 제목, 썸네일, 정보, 최종화면 구성, 구독 오토마크, 번역 등 기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촬영 장비는 단순하고 경제적인 구성입니다. 삼성 S9 카메라, 오즈모 모바일 3 짐벌, 해외 사용 시에는 비천천합니다. 헤드폰 마이크, 편집 툴로는 프리미어 2020 월 23,100원을 내고 있으며 RC 동영상 만들기, 브이로그 자막 편집기, OBS 화면 녹화 및 방송, BGM, 백그라운드 뮤직을 유튜브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며 핸드폰 편집 시에는 블로 평생 8,000원 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업 순서는 영상 기획, 시나리오 작성, 촬영, 삽도 추출, RC 동영상, 프리미어 편집, 브이로그 편집, BGM, 썸네일, 태그 순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2단계, 고난의 행군 기간 유튜브 수익 조건 달성까지
구독자 1,000명, 지난 12개월 동안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유튜브 처음으로 업로드로 하는 첫 번째 영상, 그리고 구독자 100명일 때 영상, 구독자 500명일 때 영상, 구독자 1,000명일 때 영상 즈음에서 유튜브가 노출 부스트를 주기 때문에 그때의 영상의 질과 양이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1만 조회에서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으로의 조건 변경이 유튜브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리해 유튜브 알고리즘의 내면을 보면 2.4분의 평균 지속시간을 갖는 양질의 영상들을 갖고 1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확보해서 1% 정도 구독 전환율을 갖는 채널을 수익 전환을 시켜주어서 10배의 수익 강화 조건과 함께 초기 자격 미달의 불량 채널을 필터링 하겠다는 유튜브의 숨은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유튜버자들은 이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험난한 11이하 300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인기 급상승, 떡상 컨텐츠의 주요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성, 흥미, 새로움으로 다양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컨텐츠, 일명 떡상 컨텐츠, 대박 컨텐츠의 기준은 클릭률 7% 이상, 평균 시청률 45%, 시청 지속시간 2분 이상입니다. 썸네일, 제목이랑 잘 만들어서 노출이 정말 잘 되게 해야 합니다. 초반에 조회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직접 홍보해야 합니다. 동영상 업로드도 3일 이내 인터벌 기간으로 일주일 2개 이상 업로드해야 합니다. 구독자 수는 조회수와 비례해서 늘어나고 이 비례 비율은 브랜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결국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은 셀프 브랜딩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탤런트나 가수로 데뷔한 것이 된 것입니다. 본인 자체가 브랜드화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크리에이터 베이직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글 계정 만들기.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 구글 아이디에 gmail.com으로 구글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유튜브 채널 만들기. 구글 계정 채널, 브랜드 채널, 채널명. 구글 채널 최종보다는 브랜드 채널을 만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채널 3, 채널 아트 만들기. 그리고 재생 목록 만들기. 5. 구독 워터마크 만들어 세팅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5. 컨텐츠 만들기입니다. 다 만든 것을 6, 2, 3일 간격으로 일정하게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업로드 시에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동영상으로 업로드 하게 되는데
이때 동영상과 썸네일을 같이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목, 내용, 태그넣기. 제목 부분은 영문 번역 기능을 사용하는 부분이 좋습니다. 제목과 영문을 혼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문 번역기를 별도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로드 중에 최종 화면 구성이 나오는데 최종 화면 구성은 유튜브가 추천하는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즉시 공개 또는 예약 기능을 하는데 처음에는 항상 예약 기능으로 라이센스 문제를 필터링 해야 합니다. 다음은 컨텐츠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 시적절한 컨텐츠 기획이 정말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크리스마스 캐롤, 신년에는 신년 인사, 해돋이 중계, 석탄일 관련될 때는 석탄일 관련 기사, 아니면 여름의 여행, 이렇게 시적절한 테마 선정이 중요합니다. 그 테마에 따라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여줄지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도에 따라 나레이션 분량이 자동스럽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기승 전결의 개념을 도입해서 앞부분에서 하이라이트, 중간에 배치, 암시해서 끝까지 구독자가 보게끔 스토리 구성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할 때 잘 모르니까 스킬을 사용해서 기존 유사 컨텐츠로 분석해야 합니다. 좀 더 나은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유튜브 트렌드, 시사성, 구독자층의 분석, 언어, 관심사항 이런 부분들이 구독자층과 같이 만들어가면서 동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구독자에게 시청 시 환타지 분석들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촬영하는 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비디오 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삼성 S9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요. 외부 촬영실은 오즈모 모바일 3 짐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헤드폰 마이크를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집 툴 프리미어 2020을 사용하고 있고 사진은 RC 동영상 만들기로 동영상으로 바꾸고 만들고 있습니다. 자막 넣을 때는 V로 자막 편집기를 이용해서 자막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 같은 부분들은 OBS 화면 녹화 또는 동시 영상 송출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BGM, 블로, 핸드폰용의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작업 순서는 영상 기획, 시나리오 작성, 촬영, 삽도 추출, RC 동영상, 프리미어 편집, 자막 브리루 편집, 그 다음에 BGM 넣고 동영상이 다 되면 썸네일 만들고 태그 작성, 제목, 내용 이런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촬영, 자료 수집 이런 부분들이 기초적으로 같이 동반 진행되게 됩니다. 편집, 더빙, 자막, 백그라운드 뮤직 이런 부분들이 환상적으로 어울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썸네일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제목 또 중요합니다. 태그 다 중요합니다. 왜? 이 부분으로 여러분의 컨텐츠가 찾아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상 중에 구독, 워터마크는 계속 띄워줘야 됩니다. 구독, 구독, 구독. 그리고 최종 화면에 추천, 최신, 구독, 3개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업로드 시에는 제목, 썸네일, 최종 화면 구성, 구독, 워터마크, 토론, 정보, 번역 이런 부분들이 같이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는 자체로 1인 종합 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기초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조, 강조, 또 강조합니다. 하나, 동영상 업로드는 3일 이내 인터벌 기간으로 일주일에 2개 이상, 2개 이상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유튜브가 부스트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둘, 채널의 브랜드 네임에 맞게 주제와 영상이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 일관성은 재성 목록 생성, 본인의 컨텐츠를 어떤 패턴으로 항상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셋, 시선을 사로잡는 채널 아트, 얼굴입니다. 그리고 컨텐츠의 얼굴은 썸네일입니다. 클릭은 썸네일이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의 워터마크, 최종 화면 구성, 자막 삽입, 영문 제공은 영문 번역 이용해서 하면 더욱 좋습니다. 4. 시사성 반영 및 주의를 유혹하는 컨텐츠 작성 및 제목 및 태그를 만들어야 합니다. 5. 유튜브 부스트 조건은 클릭률 7% 이상, 평균 시청률 45%, 시청 지속 시간 2분. 2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컨텐츠가 나와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부스트 시켜주기 시작합니다. 시청 지속 시간 2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의 적절한 주제 선정, 이벤트, 정보 공유, 프리미엄 공개, 실시간 방송 소통 통한 브랜드 채널 형성하는 그런 소통의 과정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7. 꾸준한 홍보 활동, 유사 상위 채널 성의 있는 댓글, 그리고 구글 레즈 활용해서 홍보 이런 작업들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8. 구독자 시간은 황금, 정말 황금입니다. 나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황금입니다. 값어치 있는 유익하고 재미나는 컨텐츠로 선물해줘야 구독의 선물이 보답으로 옵니다. 9. 아름다운 동행하는 하브르타, 동반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질감 있는 채널을 콜라보해서 계속 댓글 및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구독자를 정말 가족으로 모시고 같이 동행하는 팬덤을 만들고 거기에 리더가 돼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수로 데뷔하는 그 활동 연장선에 유튜브 채널이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컨텐츠 만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가수로 데뷔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가수의 컨텐츠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구독자 동안 4분 이상의 다수의 시청시간 기록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그것을 인지해서 부스트 시켜주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구독자 홍보해야 합니다. 초기 구독자 100명 이내는 팀 위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 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형성되면서 테마가 맞는 유튜버 막구독으로 소통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구독자 채널에 컨텐츠에 성의 있는 의견, 댓글 달아서 호기심으로 유입 유도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홍보 방법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다음 카페, 네이버 밴드, 블로그 통해 홍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컨텐츠는 마지막 단계에서 구글 애드의 최고 시청률 기록 컨텐츠는 광고 게시하면 됩니다. 한 달에 일주일에 한 1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구독자 관리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의견에 답변 달기, 좋아요, 하트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구독자 증가 따라 이벤트 행사를 구독자 참여도를 높여야 합니다. 본인 채널 및 구독자 채널의 수시 소통 채널을 가져야 하고 프리미엄 공개,
온라인 스트림 방송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채널 컨텐츠 홍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하면 시간이 돈이다란 말을 피부로 절감하게 됩니다. 내 시간도 돈이고 남의 시간도 황금입니다. 나의 시간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시간도 정말 소중합니다. 돈의 개념으로 시간의 개념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남의 시간을 유익하고 재미있게 하여 시간을 서로 공유하여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유튜브 셀프 브랜딩입니다. 즉, 영상을 구독자에게 유익하게 하고 정말 재미있게 느낌이 팍 오게 스토리 있게 풀어나가지 않으면 구독자는, 시청자는 멀어져 갑니다. TV 드라마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PD, 시나리오 작가, 연출, 감독 다 해야 됩니다. 최저시급 1만원 기준, 학생들이 대부분 실버세대나 이 기준에 해당됩니다. 이분들의 비용을 환산해 보겠습니다. 10분당 1,700원, 하루에 20일 근무 월 2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즉, 분당 17원, 10분당 1,700원, 하루 8만원, 월 200만원의 가치를 내 컨텐츠와 물물교환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구독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10분당 1,700원 이상의 가치 창출, 그 이상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어 구독자에게 유익하게 하거나 재미나게 하는가가 구독의 핵심 포인트고 구글 알고리즘의 핵심 사항입니다. 구독자의 연봉에 따라 시간의 돈의 개념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연봉 2,400만원, 월급 200만원, 1급 8만원, 시급 만원, 10분당 1,700원. 결국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죠. 그리고 10년차 이내의 직장인들은 연봉 5,000만원, 월급 417만원, 1급 20만원, 시급 25,000원, 10분 44,200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직장인 10년차 이상은 연봉 1억원 선, 월급 8,300만원, 1급 34만원, 시급 42,000원, 10분당 7,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영상을 봐주고 구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독자 수에 따른 구독자 확보 방안, 떡상 없이 점진적 증가인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백종원이 아닙니다. 스타가 아닙니다. 일반인이 할 때 구독자 100명까지는 명심해야 될 사항이 첫 채널 개설 업로드 후 최대한 지인으로 확보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내부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첫 영상 부스트 해줍니다. 기업 첫돌 파티 해줍니다. 이걸 정말 잘 활용해야 합니다. 초기 구독자 구성은 지인 위주로 구독자를 형성하면서 테마가 맞는 유튜버 바꾸독으로 소통 진행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둘, 구독자 100명에서부터 500명 사이. 구독자 100명이 될 때 부스트를 받기 때문에 미리 질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여 업로드를 두세 배 강화합니다. 부스트를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구독자 100명대 이벤트를 반드시 실시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노출 기대하지 말고
본인 브랜딩으로 노출시켜서 조회수 확보. 이때 SNS를 최대 활용해야 되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페, 블로그, 밴드 통해 홍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콘텐츠는 마지막 단계에서 구글 애드에 최고 시청률 기록한 콘텐츠를 광고를 개조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약 10만원 소요됩니다. 한 콘텐츠당 1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구독자 관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의견에 답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좋아요, 하트 심벌 사용해서 구독자와 계속 소통 관계를 유지해야 자기 채널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500에서 1000명 사이일 때 조금 달라지는 채널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자 100명일 때 이벤트 하듯이 구독자 500명일 때 이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벤트가 불법사항이 아닙니다. 돈을 쓰면 안 되는 것이 불법사항입니다. 구독자 500명 될 때 미리 질 좋은 컨텐츠 업로드 3배 내지 강화해서 부스트를 받고 구독자도 팍 늘려야 됩니다. 유튜브 노출기 때 별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 브랜딩으로 노출시켜서 조회수 확보해야 되는데 SNS를 최대 활용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페, 블로그, 밴드 통해서 홍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컨텐츠 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구글 애드에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컨텐츠를 광고 게재하면 됩니다. 한 컨텐츠당 일주일에 약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구독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의견에 답변 달기, 좋아요, 하트 심벌 사용해서 항상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청시간 4000시간 소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널 브랜딩 강화 위에 주말 저녁 12시 프리미엄 공개, 주말 공개 방송 실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유튜브 소통 약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메일 창구 개설, 블로그, 밴드 개설하여 자료 공유 원활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상 유튜브 개론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각 단계별 세부사항은 여러분의 댓글, 성원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이 컨텐츠에 댓글로 답변 주시면 그 내용에 따라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연하면서 더 상세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의 브랜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홍샘 희망 드림. 등대 없이 떠나는 인생의 항로. 거친 파도가 삼킬 듯 일렁거릴 때 누군가 힘이 되어줄 진정한 친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끔 부딪히게 되는 엄청난 파도 속에 인내, 열정, 숙고, 고민, 문제 해결, 힘이 들 때 난관을 돌파할 묘안을 찾아 숙고의 시간을 가질 때 어디선가 희망의 빛이 온몸을 감싸 안으며 주마등같이 해안을 떠올려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구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난국을 헤쳐가는 지혜, 사물을 뚫어보는 통찰력,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고 함께 널리 공유하여 나누어주고 싶은
정말 아깝고도 소중한 좋은 지혜, 좋은 시, 좋은 글이 있으면 kchong0474@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사연을 담아 컨텐츠로 올려드립니다. 매달 조회수, 댓글 및 시청 시간을 고려하여 우수 사연 및 우수 댓글 쓰신 분에게는 소중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